축구공이 잔디에 부딪힌 횟수는 총 몇 번일까요? 적으면 안 되죠. 눈으로만 갑니다. 고고 고. 정답. 어? 다 왔었어? 아, 해봐. 해봐요. 해봐. 정답. 해봐. 열. 해봐. 아홉. 정답. 이정원. 17번. 아, 나도 17번. 나 17번. 자, 지소연 씨 알면 바로 네. 정답 외쳐야 돼요. 지금 맞췄잖아요. 맞췄어요. 자, 다음 문제. 정답. 아, 맞나? 지소연 선수. 23? 23. 와. 대박! 한 번에. 안 어려웠어요? 네. 아, 이런 건 자신 있어요. 와. 어, 어떻게 해서요? 요령이 있어요? 공이 이렇게 천천히 오는 거랑 빨리 가는 게 있잖아요. 네. 천천히 가는 거를 미리 공이 방향 이제 떨어지는 거 알고 그냥 그걸 하나 세고 빨리 가는 거. 아,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네, 갔다 왔다 빨리 가서 하나 다 안 체크하고 눈이 다 안 쫓아가는구나. 네. 그러니까 스피드 따라서 그냥 냅두고 세고 세고 그래 순간 반응이 다른 거야. 그런 거는 우리보다 더 좋겠지. 그렇지. 자, 다음 문제. 난 모르겠어. 너무 어렵다. 난 어려워. 맞췄어? 맞아? 이거 맞으면 인정. 와! 와! 말도 안 돼! 브라보! 어떻게 맞췄어? 와! 아, 이거 어떻게 맞췄어? 수동 나오니까 다 맞추네. 나 24이었는데. 야, 좋아. 그러니까 마음보다 더 늘려야 되더라고. 한두 개 정도 늘리는 게 맞아요. 네네. 꼭 뭐 한 두세 개는 더 나와. 내가 계산한 거 플러스 1 정도가 답인 것 같아. 지금 정작 혼자 손 드신 거잖아. 맞아, 주워 먹을 수도 없었어. 네.